골프장 건립 예산 문제 등을 놓고 대립각을 세워온 울진군과 군의회가 임시회에서 충돌했습니다. 의원들은 집행부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집행부 역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최악의 수혜로 주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과연 이래도 되는 걸까요? 정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31일 진행된 234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골프장 건립 등의 예산 문제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정희 의원은 울진 마린CC 골프장 조성 사업에 16억 원을 쓰려고 하면서 의회 보고나 행정 절차를 무시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울진 남부권역 평해에 조성하기로 한 울진 스포츠센터 사업 예산도 골프장 사업에 돌리려 했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평해 합곡 소재 울진 스포츠센터 조성 사업비 106억 원을 민회 대기관 의회와 울진 스포츠센터 건립에 큰 기대를 걸면서 행복해 생각해온 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한 번의 설명도 없이 사업비를 전용하려 했고, 울진 골프장 조성 사업은 예상보다 예산 소요가 너무 크고 절차도 맞지 않다며 의회에서 줄곧 비판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울진군은 지역 스포츠 마케팅과 관광 연계, 도민 체전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을 서둘러 왔고, 특히 최근 공사 현장이 태풍 피해까지 당하면서 의회 협조가 더욱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예산 공방은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던 전창걸 군수의 발언 문제까지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지난 10월 22일 군정 간부회의 석상에서 이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공상당이라는 지칭하였다는 믿을 수 없는 말을 듣고 확인한 결과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아직까지 해명이나 사과 한마디 없음을 의회와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하지만 전 군수는 이 같은 내용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의회의 소통 방식을 문제 삼았습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사실이 판명되고 거기에 대해서 그 내용을 논해야지, 아직 진위도 확실하지 않는 것을 마치 사실인 양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집행부를 의회와의 거리를 멀게 하는 그런 이격시키려고 하는 그런 방수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이세진 의원은 사실 확인이 된 사항이라고 재반박하는 등 일촉즉발 상황까지 치닫기도 했습니다. 김창호 의원이 태풍 피해와 관련해 주민들의 신속한 대응과 안전을 위해 문자 발송이나 긴급 재난 방송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이 같은 신경전에 정작 시급한 정책 제안은 빛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60년 만에 최악의 수혜로 주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집행부와 의회는 날선 공방으로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HCN 뉴스 정필문입니다.